네, 이번 시간에는 영양 건강관리사업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모자보건 중에서 모성건강관리사업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자 중에서도 자에 해당되는 우리 영유아보건사업 관리사업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주로 문제 출제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영유아보건사업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나오겠죠. 근데 영유아의 사망 원인이 우리 시기마다 다 다른 거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성 사망의 원인 1위부터 5위까지 쭉 순위 봤잖아요. 근데 영유아 사망 원인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기마다 원인이 크게 다른 게 특징입니다. 우리 통계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초생아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초생아가 태어나서 일주까지라고 그랬죠. 요때 주요 사망이 원인이 뭐냐? 선천적이에요. 우리가 선천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천적 문제라는 것이 유전의 문제가 있거나 태내 건강 문제예요. 태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유아 사망 중에서도 초생아에 대한 사망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얘는 어쩔 수 없죠. 유전적인 거는. 그래서 폐내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산정 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중에 초생아 사망이 높다면 우리가 초생아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산정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후기가 있었었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요거가 나왔는데요. 신생아기 중에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4주, 아니, 그, 7일부터 4주까지를 얘기합니다. 요 시기는 뭐와 관련성이 높으냐면, 출산 또는 분만과 관련성이 아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생아 후기의 사망이 높았다. 그러면은, 영유아보건사업 중에서도 특히 안전분만에 대한 사업이 시급하거나, 안전분만을 할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주부터 우리 1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영아 후기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영아 후기라고도 하고 후기 신생아라고도 그래요. 후기 신생아 요거하고 좀 헷갈리죠. 신생아 후기하고 후기 신생아입니다. 얘는 그래서 영아 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후천적인 게 원인인데 후천적인 문제 중에서도 우리 감염증이에요. 환경 위생 상태 불량으로 인한 감염증이라던가 또 영양 결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아 후기에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면은 요 감염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아주 시급하거나 이런 걸알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감염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뭐냐면 환경 위생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을 둘수 있어요. 예방접종 사업이 좀더 강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1년 지나서부터 우리 학교 들어가는 전까지를 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아. 우리가 유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사고로 알려져 있어요. 사고. 여러분들 유아 같은 경우는 1세 지나서잖아요. 우리가 돌 전후로 해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주요 사망 원인이 사고입니다. 낙상, 화상, 그다음에 질식사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유아 중에서도 우리가 유아의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중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대책이 아주 시급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유아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망 원인은 순위가 나오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사망 원인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망이 높았다면 어떤 사업 대책이 시급한가 이런 것들 요거 꼭 알아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몇번 나왔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우리 교재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여러 가지를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요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도 특히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만 몇 가지 이렇게
골라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 발달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유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나 우리가 스크린해서 우리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영양 관리. 우리가 건강에 잘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 영양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양을 모유 수유라던가 뭐 이유식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영유아 시기의 질병률 중에서 여러분들 질병률 중에서 가장 질병률 높은 게 이완율 높은 게 충치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질병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구강 관리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거고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예방 접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자 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오래전부터 간호사가 많이 담당했던 업무가 예방 접종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호직은 예방 접종에서 출제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에 대한 것 요렇게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영유아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성장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우선 요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요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발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죠. 성장은 신체적으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기술 기능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것을 발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무게 체중이 는다. 성장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집는다, 앉는다, 걷는다,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은 발달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발달,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건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보건소에서 주로 활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성장 발달에 관해서 치료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발견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성장은 주로 뭐로 보냐면 체중하고 그러니까 체중으로 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보통 3kg 전후 그다음에 100일 정도 되면은 한 두 배쯤 되고요. 그다음에 1년쯤 되면 세 배쯤이 돼야 돼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돌쯤 되면은 한 10kg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은 성장하는 게 정상.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발달에 대해서 쭉 소개했는데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발달은 우리가 발달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뭐 신체적인 특징 뭐 신체적 발달, 언어 발달, 운동 발달, 사회성 발달 쭉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죠. 언제쯤 되면 어느 정도 발달돼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조 수준으로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딱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긴 있는데 요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고 대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문제로 비교적 잘 출제되는 것이 뭐냐면 몇 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발달하는가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은 요거는 출제 빈도가 조금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는 요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도구 우리가 DDST 도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 DDST 요 DDST 도구가 요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색출해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발달 우리의 발달 이상을 조기에 검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스크린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확진 검사가 아니라 그래서 요구에 대한 얘기가 간혹 다뤄지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 요 어디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DDST 검사에 대한 것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요 DDST 도구 일단 성격이 요 발달을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발달 검사라는 거 알으셔야 돼요. 성장 검사가 아니라 발달 검사라는 것. 그다음에 지능 검사도 아니에요. 지능하고 발달도 좀 다릅니다. 우리 지능이 정상적이더라도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달을 알아보는 거지 지능 검사도 아니고 성장 검사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요 DDS는 우리 보건기관에서 이용하는 색출 검사이기 때문에 확진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이렇게 색출해서 우리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하기 전까지 우리 색출하는 도구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DDST 도구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능 검사도 아니고 성장 검사가 아니고 발달 검사, 확진 검사가 아니라 선별 검사, 우리 걸러내기 위한 검사다는 거 알아주시고. 예, 요거는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2개월부터 6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요 도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DDSC 도구가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냐면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4개 영역, 요 4 영역이 예, 사회 발달 영역, 미세 예, 운동 영역, 언어 발달 영역, 운동 발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발달, 미세, 언어 발달, 운동 이렇게 네 영역으로 돼 있고 항목 수는 몇 개냐면 105개 항목입니다. 105개 항목이에요. 항으로 돼 있고요. 우리 요 DDS 도구는 네 개 영역 10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우리가 세 번 반복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반복 검사하도록 돼 있다는 것. 예, 검사하도록 돼 있고요. 결국 이 DDS 도구를 통해서 발달이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발달이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걸러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확진 내리진 않는다 그랬죠. 걸러내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걸러내냐면 이 검사상 우리가 비정상적인 발달로 우리가 판정 비정상 정상 예, 발달이 있고요. 발달이 있고 의심스러운 발달 예, 발달 이렇게를 색출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해서 우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의뢰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요 비정상적인 발달은 어떤 경우냐면 일단 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에서 우리 두 개 이상의 지연이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지연이 체크됐을 때 이럴 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한 개 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지연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 영역에서 우리가 한 개 이상의 지연이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지연이 있을 때, 예, 다른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지연이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 연령선에 통과된 게 없을 때, 이럴 때 비정상적인 발달로 우리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발달은 어떤 경우냐면 한 개 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지연이 있을 때, 한 영역에서 우리 두 개 이상의 지연이 체크됐을 때, 그 다음에 한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지연이 있고, 한 개 이상의 지연이 있으면서 우리가 나머지 영역에서 두 영역 중에 두 영역에서 연령선에 통과된 게 없을 때, 연령선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 의심스러운 발달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발달, 의심스러운 발달로 평가가 됐다면 여기서 확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장 발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발달하는가 중심을 설명했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 쭉 참조해 주시고 주로 요 DDS 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성장 발달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 발달을 조기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도구 DDS 도구 요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참고해서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의 정기 건강 진단 실시 기준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영유아나 미숙아 정기 검진은 어떻게 실시하도록 되는가? 여러분들 임산부는 어디서 했냐면 모성 건강 관리할 때 했어요.
뭐 7개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임산부는 모성 건강진단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영유아나 미숙아 건강진단에 대한 얘기로 이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유아 같은, 여기서 하는 횟수는 모자보건법의 횟수이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횟수입니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횟수하고는 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나 미숙아의 건강검진 횟수는 신생아는 수시로 그래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맞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그 다음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 후 우리가 신생아까지는 수시고 그 다음에 신생아 다음부터 1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근데 1년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이게 법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횟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관리를 받다가 퇴원이 돼야지 보건소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 한 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검진 받았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관리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영유아 기준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무료로 관리하는 횟수를 의미한다는 거 알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예, 쭉 넘어가서 영양관리로 넘어가세요. 영양관리 보도록 하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 발달에 관한 것 다루면서 발달 우리가 그 스크린 도구 DDS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나 미숙아 건강검진 횟수 요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검진 횟수 요거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 영양관리는 이미 출제가 몇 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라던가 이유식에 대한 것 이미 출제가 된 부분이고 간혹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예, 먼저 영유아 건강관리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영양관리가 모유수유인 거죠. 여러분들 모유는 가급적 몇 개월까지 하도록 권장하냐면 최소 6개월까지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모유를 통해서 자연수동 면역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6개월까지는 특별한 영양 공급 없이도 성장 발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5, 6개월 지나서면서부터는 영양 보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유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유 수유는 적어도 6개월, 우리가 길게는 1년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모유 수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금기증 이렇게 나왔는데 금기증이라고 알아주셔도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모성 건강이나 아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 단점 이거는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장점, 단점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장점은 그 아기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모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 건강도 우리의 면역도 자연수동 면역이 되고 또 영양도 충분하거니와 정서적인 발달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장점은 우리가 꼭 같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더라. 여러분이 쭉 읽어보셔라. 는 거고요. 장점은 모성 쪽에도 있고 영유아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건강에서도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모유수의 금기증이 있죠. 금기상 우리가 모유가 모성이나 아기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모성이 우리의 산모가 아기에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아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모유수유를 안 하는 것이 우리 보건학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결핵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결핵은 우유를 통해서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모유수유를 통해서 모성에서 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 결핵이라면 우리가 금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급성 감염성 질환 해서 나 있죠.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가 감염성 질환 중에서도 모유수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게 B형 간염.
그래, 비형 간염 중에서도 활동성 비형 간염이 있거든요. 활동성 비형 간염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에이즈 이렇게 쓰세요. 에이즈. 그래서 비형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모유수를 통해서 우리 전달될 수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염증이 있다면 오히려 모유수유 하지 않는 것이 보건학적으로 바람직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 사항은 다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모유수유하는 것이 모성 건강에 해로움이 올수 있다는 거죠. 뭐 심장병이 있거나 또 정신 건강이 원만하지 않거나 그 밖에 간질이 있거나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모성 건강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유수유 금기증도 쭉 보시는데, 특히 우리가 보건 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어떤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감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모유수유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가, 수직 감염될 수 있는가, 요거 특별히 더 알아주시고 나머진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우리 이유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유식. 모유수유가 특별한 금기증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그죠? 우리가 최소 6개월까지는 하도록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6개월까지는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모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4 내지 6개월부터는, 즉 5, 6개월 이후부터는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보충식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유식은 우리가 4 내지 6개월부터 하는 게 좋다. 물론 그 전에 무의에 의해 음식을 맛볼 수는 있지만 영양이 본격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거는 4 내지 6개월 이후부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유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양이 부족해지는 이유도 있지만은 발달하고도 관계 있어요. 우리가 뭐 씹는 능력, 삼키는 능력, 숟가락 이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도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양 공급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이유 알아두시고 주의점 보세요. 만약에 보충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주의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셔도 되죠. 우리가 주의점은, 일단 새로운 식품을 줄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는 게 좋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섞어서 주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떤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시작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유와 수유 사이에 준다. 이렇게도 맞고, 또는 모유 전에 준다.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모유를 먹고 나서 직후에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유와 수유 사이 또는 모유 수유하기 전에 주는 게 좋겠고요. 네, 다양한 식품 2종 이상을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건 좀 전에도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먹이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고, 첨가제는 적은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강제로 먹이지 않는 게 좋겠고, 스푼이나 컵을 이용해서 삼키는 능력 개발한다라고 그랬죠. 우유병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발달, 뭐 씹는 능력, 삼키는 능력, 숟갈 이용하는 것, 뭐 이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스푼이나 컵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뭐그 정도. 예, 영유식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다음 구강 관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유식에 가장 많은 질병이 충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유식의 구강 관리는 대부분 충치를 예방 관리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예. 예방 관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유치가 그 2년 반 되면 이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영구치 뭐 6세에서 8세부터 유치가 이제 영구치를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치아가 나는 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치아가 나야지 우리가 구강 관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나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치아가 나기 전에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치아가 나기 전에 관리도 치아가 나서 치아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가 나기 전에도 우리가 구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유 후에 보리차를 마시게 한다던가 젖은 거즈로 닦아준다던가 청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가 나기 전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유치가 우리 영구치로 이렇게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가 충치가 있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빠져서 영구치로 대치될 텐데 이거 꼭 치료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죠. 우리 유치에 있는 충치가 영구치에 영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가 충치가 생겼을 때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치아가 나기 전부터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유치에 충치가 있을 때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영구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치아가 났을 때 충치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필요하냐? 거기 어떠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 설명돼 있는데, 예, 그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은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에서는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예방 접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아마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방 접종은 우리 영아 후기에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염증 예방 관리 사업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감염증 중에서도 우리 감염병, 우리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에 우리가 꼭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을 국가가 선택을 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방접종은 늘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 감염병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종류나 시기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 국가가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거 어렵더라도 간호직에서는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할 게 여기는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우리 일단은 우리 예방접종이 왜 필요하냐? 뭐 인공능동 면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은 면역 중에서도 인공능동 면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 질병균을 넣어줘서 내가 항체를 만드는 걸 능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공능동 면역시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에선 있는데, 우리가 뭐 보호자가 숙지해야 될 사항, 접종 후에 주의사항, 뭐 일반적 금기사항에서 나 있죠.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나, 예,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되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이거는 뭐 굳이 시간 내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예방접종 할 때, 예, 가급적이면은 주로 따지자면은 주초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말보다는 주초가 좋다는 것. 그다음에 하루 중에는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방접종 앰플을 개봉해서 우리 오전에 개봉한 거는 오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오후로 가게 되면 또 변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는 오전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고, 교재 없더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금기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기사항을 교재에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금기증은 사실은 예방접종 종류마다 금기증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예, 요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의사가 판단합니다. 예, 판단하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종류마다 금기증이 다 다른데, 일반적인 금기증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 금기증이 있어요. 일반적인 금기증이 아니라 절대 금기증은 우리 과거에 예방접종을 했더니
아주 심한 알레르기, 우리 과민 반응을 유발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금기증입니다. 그래서 요 일반적인 금기증은 요런 것이 있는데 우리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기증 요런 게 있다. 절대 금기증은 우리 그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절대 금기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백신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백신 관리. 여러분들 백신의 종류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 암기할 게 필요한데요. 우리 교재에 쭉 소개가 쭉 돼 있는데 문제 출제되는 걸 보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더라는 것 제가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어디 빈 공간에다가 쓰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방접종은 인공능동면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능동면역이라는 것은 항원을 넣어서 본인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항원의 종류에는 우리 항원 즉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 항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공능동면역은 우리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우리 항원의 종류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균체를 이용하면은 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신. 균을 이용하면은 백신인데, 살아있는 균을 이용하면은 생백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생백신. 죽은 균을 이용하면은 사백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백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백신은 우리가 균체를 이용하는 거죠. 살아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죽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생백신은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높은데, 단점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 사백신은 죽은 균을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반대예요. 부작용은 적은 데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균체가 문제가 아니라 균이 내는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독에 대한 저항물질, 항독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톡소이드, 독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약화시킨 독소를 넣어주는 예방접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종류는 생백신, 사백신, 톡소이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요거를 활성화, 요 둘은 불활성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 생백신이 특히 문제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있는 균을 이용하는 예방접종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 어렵더라도 워낙 문제로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좀 암기가 요구됩니다. 우리 교재는 소개된 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생백신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우리 BCG, 결핵 예방접종이죠. 그 다음에 MMR 기억하셔야 돼요.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에요. 그래서 결핵, 홍역 볼거리 풍진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소아마비 중에서는 경구, 입으로 투여하는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여러분들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오랄 폴리오 백신, OPV라고도 하고 일명 우리가 사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빈 백신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구용 들어가면 다 생백신 고르시면 돼요. 네? 거기에다가 수두, 두창, 황열, 탄저 이렇게 정리하면은 웬만하면 끝나요. 그래서 요 생백신 종류는 요 정도 꼭 암기하시고 사백신까지 암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백신은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별표 하시고 생백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백신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생백신, 사백신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광견병, 그죠? 광견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여러분들 독감 유행할 때마다 생백신 이용할 때도 있고, 사백신 이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내염 들어가요, 일본내염. 일본내염은 필수접종은 우리가 사백신으로 하고요, 선택접종은 생백신으로 해요.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일본내염을 굳이 하나 골라야 될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필수접종은 사백신으로 하기 때문에 사백신을 우선 적용하면은 답이 더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백신 이용하는 거는 무조건 암기. 생백신, 사백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사백신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톡소이드는 많지 않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밖에 없어요. 이건 암기하기 쉽잖아요. 요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은 균이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체외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을 이용해서 저항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꼭 암기해주셔야 돼요. 출제 너무나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백신 관리상 주의 의무 훼손하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시되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예방접종 표. 표가 나와 있죠. 예, 이표 보면서 암기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적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접종, 어떤 예방접종, 어느 시기에 몇 번,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워낙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표를 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방접종표는 늘 똑같지 않아요. 국가가 예,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예방접종,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방접종 국가가 예방접종하도록 권장하면 국가예방접종,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예방접종도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을 필수접종,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죠. 예, 필수접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접종,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크게 필수와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요 필수적인, 필수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필수접종 이제 쭉 정리할 텐데, 필수접종도 우리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시접종,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시접종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접종하는 게 대부분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필수 예방접종 이렇게 묻는 거하고, 필수 정시접종 이렇게 묻는 게 다른 거죠. 필수 정시접종은 필수접종 중에서도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우리 정시접종이에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다 임시접종입니다. 시기를 임의로 정해서 맞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에서 제일 먼저 맞아야 될게 뭐냐? 우리가 BCG죠. BCG 결핵 예방접종. 요거는 거기 그림 보시면은 예, 한번 맞아요. 4주 이내. 1뭐0 이렇게 돼 있는데 4주 이내입니다. 한달 안에 접종. 예, 그다음에 맞아야 될게 B형 간염이에요. B형 간염. 우리가 B형 간염.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접종하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비형 간염 예방접종은 세번 접종을 하되 우리가 방식이 있어요. 012 방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016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016 방식. 어쨌든 세번 접종을 하되 6개월 안에 끝내줘야 돼요.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요 0이 1차입니다. 1차. 1차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후에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후에 이렇게 접종을 2차, 3차 이렇게 0이 1차예요. 1차 기준으로 1개월 후, 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후, 1, 2, 3 이렇게 맞는 게 0, 1, 2 방식. 그 다음에 016 방식은 1차 접종 한달 후에 2차, 1차 접종 6개월 후에 3차 접종하는 게016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이 1차 접종은 몇 개월 안에 들어가 줘야 되냐면 적어도 두달 안에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두달 안에 들어가야지 예, 요거를 할 건가, 요거를 할 건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방식이 있다더라. 어쨌든 6개월 안에 접종해야 되는 것이 비형 간염이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DPT라는 거 있죠. DPT. 우리가 DPT 예, 접종.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잖아요. 혼합 백신. 여러분들 DPT 같은 경우에는 예, 246. 일단 들어가고요. 예, 요거 246개월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가 15개월, 18개월, 4 내지 6세.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총몇번 맞아야 되냐면, 우리가 5번 맞아줘야 돼요. 5번. 2, 4, 6개월, 그다음에 15개월, 18개월, 사내지 6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10일에서 12세에 맞는 거는 요건 TD, 성인용 TD예요.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만 접종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DP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5번만 답을 고르시면 돼요. 2, 4, 6개월, 15개월, 18개월, 사내지 6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폴리오 백신. 여러분들 폴리오 백신이 여기서 사백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백신. 경구용 백신은 생백신이고요. 주사용이 사백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빠졌어요. IPV입니다. IPV. 인젝션 폴리오 백신이죠. 그래서 일명 쏠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쏠크 백신은 사백신, 사빈 백신은 생백신인데, 지금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는 우리 사백신이 들어가 있어요. 2, 4, 6개월. 그 다음에 4내지 6세. 이렇게 들어가죠. 암기. 그 다음에 MMR. 여러분들 MMR 같은 경우에는 홍역불거리 풍진이잖아요. 예, 홍역불거리 풍진, 유행성 이해선염을 볼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홍역불거리 풍진 혼합 백신인데 돌 이전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지나서 접종을 하되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4내지 6사 때 2차 이렇게 접종합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내염. 여러분들 일본내염 같은 경우는 필수 접종은 사백신, 선택 접종은 생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수 접종인 사백신 같은 경우 요것도 돌 지나서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우리 아니 그 요거는 12개월에서 그 표가 선이 좀 잘못됐는데요.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두번 접종을 해요. 두번 접종하고 그다음에 12개월 뒤 36개월째 3차 접종하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6세, 12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우리 교재는 15개월부터 이렇게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선을 하나 없애야 돼요.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두번 접종하고 36개월째 3차, 6세, 12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번 예, 접종한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수두 접종 같은 경우는 요것도 돌 지나서 해야 돼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한번 접종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염두 우리 교재에 선택 접종, 기타 접종이 선택 접종이에요. 선택 접종에 B형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 내수막염 들어가 있죠. 요게 작년도 3월부터, 우리 2013년도 3월부터 정시 접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꿔주셔야 돼요. B형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가 지금은 정시 접종,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중에서도 정시 접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2, 4, 6개월, 그다음에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4차 이렇게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정시예요, 정시. 그래서 BCG, 비형 간염 등등등 해서 비형 헤모필로스, 그래 필로스까지 우리가 정시 접종입니다.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접종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결핵, 비형 간염, DPT, 폴리오, MMR, 그다음에 일본내염, 수두, 비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정시 접종이에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요거는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종후群출혈염 요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더라. 그러나 필수 접종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고 기타 접종은 비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에서도 우리가 정시 접종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결핵 경피용 그죠? 경피용 결핵 접종이라던가 그다음에 일본내염 생백신이라던가 A형 간염 폐구근 이렇게는 우리가 선택 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요거는 반복되는 거라서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예방접종까지 예. 영역 건강관리 사업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